이번에는 P3C 오리온입니다. 이번에 해군 기종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보고 싶은 기종은 오리온은 워낙 단골이라 여러 번 봤었고요. 닝스 헬기를 보고 싶은데 아마 대부분 작전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하게 에어쇼에는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단골인데 좀 있으면 또 후계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청에서 올린 영상을 보니까 P8A 포세이돈 저희가 도입하는 기종의 도색도 끝났고 조립이 끝나서 꼭 검증을 하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빠르면 뭐 내년, 내후년쯤이면 국내에 들어올 거고, 또 국내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에어쇼 현장에서 직접 그 기체를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세가와에서 아주 오래전에 P3C 오리온 P3 오리온의 킷이 나와 있어서 해군 다녀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잠 초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누군가 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장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유 교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자작 데카를 만들어서 저 기종을 재현하신 거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도색 자체는 무난하게 단색 위장인데 아무래도 저기 해군 그리고 우리 국적 마크 그리고 또 저 꼬리 날개에 저 부분 같은 경우에 그게 아마 재현하기가 조금은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장래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유 교수님이 본인 브랜드로 아마 자작 데카를 또 별매 데칼로 발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누군가가 또 많은 장래로 눈을 즐겁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입된 지도 제법 됐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 것도 재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서 P8A가 들어와서 또 그거를 이렇게 에어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